텃밭농부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약 3개월 전에 담갔던 매실청입니다. 대성농원 강 대표가 텃밭에서 수확한 매실이죠. 삼태산 강 선생이 말통 크기의 유리병과 설탕을 제공했습니다. 매실청 담글 당시 영상은 후반부 에필로그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죠. 대성농원 강 대표, 삼태산 강 선생, 그리고 최 선생, 유가이버까지 4명은 지천명을 훨씬 넘긴 나이에 단양살이 하면서 만난 친구들인데요. 단양살이 방식은 각자 다르지만 틈틈이 만나서 함께 시간도 보내고 밥도 먹고 수다방도 열곤 하는 사이입니다. 아무튼 친구들 덕택에 단양살이가 한층 더 즐거워진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. 이번에 매실에 걸으면 친구들과 사이좋게 나눠 먹는다는 것도 당연한 일상입니다. 2.4kg 들어가는 꿀병으로 6개 조금 더 나왔는데요. 나중에 빈 공간 채우다 보니 꽉 찬 6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. 일단 친구들 4명이서 공평하게 한 병씩 나누고요. 한 병은 주변에 계시는 귀촌인 이웃께 친구들 4명 이름으로 드릴까 하는 생각입니다. 나머지 한 병은 원하는 친구가 있으면 기꺼이 더 줄 것이고요. 혹시나 더 원하는 친구가 없으면 농사일을 가장 많이 하는 친구에게 몰아줄 생각입니다. 쓸데없는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나이에 만났으니까 서로에게 뭐라도 한 개 더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. 매실액을 추가로 한 병 더 받은 친구가 누구일까? 짐작해보시기 바랍니다. 나머지는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.
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이 콘텐츠는 과학교사 출신 초보농부 류가이버가 텃밭과 전원생활 그리고 귀농귀촌 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. 귀농귀촌이나 주말농장 또는 텃밭을 구상 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고맙습니다.